아까 그 사람 황정호 씨 병원에서 본 사람 아니야? 그거 있잖아. 그 주차장에서 모자 쓰고 막 이혼한다고 막 그랬던. 선생님,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? 나? 나 이석규라고 하는데. 이석규 선생님, 선생님은 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시는 게 좋겠어요. 이석규. 금기시방 보안팀장을 조사하라는 말씀이십니까? 네. 혹시 국정원에서 보안 이외에 다른 업무를 했었는지 또는 공수처에 들어온 목적이 따로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세요. 그러지 않아도 몰카 사건과 검찰 사태 후에 4살 하려던 참입니다. 근데 처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? 그냥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. 부탁해요. 예, 알겠습니다. 제 남편이에요. 아, 예. 잘 부탁드립니다. 그 자식이 우연히 여기 온 거야? 강철아. 최연수 동의한 실시가 들어가겠네. 차장님. 네. 그 도영걸 팀장 말인데요. 네. 1991년도에 표창을 받았는데 말입니다. 그래서요? 그 김태열 씨를 체포한 것이 도영걸 팀장이라고 하네요. 아니 근데 뭐 임무를 수행하고 표창을 받은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도영걸 팀장 공수처에서 처음 본 거 아닙니다. 그래요? 제가 공수처 제안받은 후 저 찾아온 적 있었어요. 어째 왔답니까, 그 인간이? 그건 도영걸 이쪽으로 보낸 사람 찾아서 물어보면 알겠죠? 외부와 내통한 정황이나 정보 유출 여부 내사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